푸른 제주의 바다,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단어가 함께 떠오르시나요? 뭐니뭐니 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강인한 제주의 여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제주시 용담 마을에는 예로부터 해녀분들이 많이 터를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서 특별한 해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제주시의 바닷가 마을 용담동. 해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마을의 한 민박집인데요.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에 특별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집인데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작은 해녀 컨셉으로 저희가 관광객 대상으로 민박을 하던 그런 공간에 이번에 작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전시회 하게 되면 네, 네. 이렇게 아늑하게 네. 또 뭔가 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네. 이런 곳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굉장히 생소하고 네. 근데 여기가 그냥 뭐 전시회인지 뭐 기프트샵인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전시하면 뭐 멋진 전시 공간 그런 갤러리나 전시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재밌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또 어차피 이번에 오신 작가분들이 다 해녀를 주제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집도 해녀 컨셉의 작은 민박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곳에서는 제주 해녀들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과 문학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날레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앞에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모습이 작가님 모습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의 자연스러운 이 풍경을 그 해녀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리신 거고요. 이 작품 매거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작가님께서 미국에 계셨을 때 그 어떤 미국 할아버지께서 아주 오래된 70년대 옛날 잡지책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한번 보라고 하셨대요. 근데 봤더니 그 해녀분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제주도 해녀분?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해녀분들 나이가 많이 되셨지만 그때 그 젊은 시절의 해녀의 모습을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 전시회에는 해녀의 삶을 예술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해녀 어머니를 위해 쓴 동시집도 보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남동생이나 뭐 성적표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아이고 내가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와서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나 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 우도 풍경, 우도의 어린 소녀들의 풍경들이 막 떠올라요. 학교 안 가고 바다에서 막 이렇게 물질을 하는 친구들. 엄마는 왜 해녀가 하겠다는데 엄마는 왜 학교를 다니라고 그러는지 교실 창 밖으로 바다만 바라보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바다 불러 가요. 제가 돈 벌기 목적에서 이제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후회돼요.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생각에 좀 공부를 못하니까 눈이 어둡고 내가 못한 것이 막 후회됩니다. 그래도 고생하면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너무 고생하면서 딸을 키우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보람에서 이 딸이라도 낳아서 인원대라도 참석하고 참 보람 납니다. 고생은 보람이 납니다.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모습의 해녀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의 해녀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해녀 옷을 입은 귀여운 인형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물에서 뿅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예쁘네요. 참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네. 네. 자, 이제 뭐 우리 작가님께서 뭔가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 뭐가 좀 준비돼 있을까요, 이게? 아, 여기는 이제 우리 해녀들이 그 목숨들이자 이제 도구인
태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태화기를 큰 거 말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미니 태화기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망망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지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녀들에게는 이제 망망대에 조그맣게 떠 있는 도구이자 하나의 해녀들의 작은 섬이다라고 하는 게 태화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녀들의 필수품 태화기를 만들어 볼까요? 둥근 테두리에 그물을 엮어서 채취한 해산물들을 담을 망사리를 만들어주고 물에 뜰 수 있는 부표인 스티로폼을 엮어주면 태화기 완성되는데요. 태화기를 만들면서 해녀들의 이야기도 덤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고 나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이제 이 망사리 한가득 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자맥질을 해야 이 한 망사리 가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와서 여기 놓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생명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놓고 네. 또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네, 그런 게 태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게 태화기예요. 제주시 원도심 오래된 거리에서 열린 해녀 전시회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와서 보니까 이게 주민과 생활 예술인 간의 이제 콜라보가 주는 감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주민들이 우울하고 좀 답답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전시회만큼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주인이 돼서 기획을 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이 마을 문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이상헌, 윤영미 씨 부부는 6년 전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해녀의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부는 관광객들에게 해녀 알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해녀 관련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됐죠. 딸도 물질 체험을 즐기며 해녀에 푹 빠졌습니다. 딸한테는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최적의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처음에 이제 한 달 사기 하러 내려왔다가 괜찮네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살까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살게 됐는데 지금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다시 서울 갈까 하는데 서울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살 것 같아요. 해녀라는 단어는 막연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해녀의 삶이 담긴 예술 작품들을 통해 제주 해녀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